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일단은 저기에 물건들 배치하고 작업 좀 했고요. 전에 알리에서 샀던 의자로. 저뭐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넣었고요. 좀 치우고 왔어요. 오늘은 제가 건국우유에서 나온 딸기가 우유에 반했다 쿡 요거 맛이랑 초코가 우유에 바네타쿠도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. 전좀 먹어봤어요. 여섯 개나 시켰는데 벌써 셋밖에 안 남았죠. 세 개? 세꽉 먹었단 얘기네.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추천해드리려고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. 리뷰 준비를 좀 해봤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과자. 이것도 한 개만 먹어봤어요. 딱 여러분들한테 리뷰하기 전에 맛있나 보려고 추천해드리려고. 타르트 리트스인가? 스위트베리 딸기 맛. 근데 요게 편의점에서 파는 걸 봤어요. 제가 어서 파나, 이거 받은 거거든요. 어서 파나 했는데 세계 과자 좀 말고 CU 편의점인가? CU GS 말고 CU에서 팔더라고요. 이렇게 생긴 거는 되게 맛있게 생겼죠.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난 후레치 파이 비슷한 맛 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먹어보고 나서, 죄송해요. 지금 또 새로 먹는 거니까, 먹은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. 먹으면서 맛을 좀 봐드릴게요. 근데, 제가 봤던 건 초코맛이었어요. 편의점에서 파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. 다 팔렸더라고요. 인기가 많은가 비싸던데 조금. 근데 양이 많아요. 생각보다. 외국 과자 같은 느낌이라 그런가? 외국 과자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. 죄송해요. 어지러워. 관계 아닙니다. 끝냈어. 봉투는 활용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. 저처럼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면요. 귀엽죠? 그럼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족이 길었네요. 잘 익어서 구워진 느낌. 생긴 건 되게 예뻐. 밑에 과자가 바삭바삭. 하나 해야 되나? 두툼해. 일단 두툼한 타르트 신맛 맛에 과자만 먹어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다쿠아즈? 아닌데? 다이제? 두꺼운 두툼한 과자 맛이야 일단. 이거 잘 구워지고 이거만 먹어도 맛 괜찮아요. 하이라이트는 딸기잼이죠. 되게 오묘한데 이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딸기가 우유에 반했다고도 먹어볼게요. 딸기 맛이 우유 맛 되게 강하고 은근히 딸기 맛도 많이 나면서 은은하게 어우러져서 맛있어요. 저한테 우유로 뭐 찐텐으로 부담 없이 무리 없게 엄청 진하지도 않으면서도 약간 진하고 맛있는 애매한 맛? 근데 확실히 맛있어. 비싼 우유 맛 나요. 요 안에 딸기잼은 그냥 후렌치파이 맛. 진짜 과자도 무슨 맛인지 기억났어. 후렌치파이 맛이에요. 이 과자도 뭔가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확 티나네. 근데 후렌치파이보다 좀더 두툼한 과자 맛. 다 이제 그냥 초코맛 말고 오곡 맛인가? 무슨 맛 있잖아요. 훈밀 맛? 그 맛이에요. 버터링 쿠키에 버터 없는 맛. 그게 정확한 것 같다.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. 작아도 은근 배부르고, 저 가격은 괜찮아요. 양이 많아서 적당해가지고, 비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. 맛있는데, 요 과자랑, 건국우유, 딸기가 우유에 반했다고 추천합니다. 양이 많다고 아니에요? 보시면은 제가 이거 안 먹으면 까보니까 이만큼 야지가 있더라고요. 잘 보시면 다 먹은 650칼로리나 돼요. 킬로칼로리. 원주가 프랑스래. 원산지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이렇게 한번 둘, 넷, 여섯, 여덟 8개 들어있는 거. 1, 2, 3, 4, 5, 6, 7, 8, 8개 들어있는 거 맞네요. 한 10개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크기가 커가지고 이 정도 그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.
아직 한국 과자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살찌는 맛이긴 한데 되게 맛있어요. 전 여기다 잘 보관했다가 하나씩 먹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간식 좀 먹을게요. 맛있다. 오늘의 결론. 프렌치파이 맛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프랑스 과자 맛과 달달한 부드럽고 냄새 좋고 살짝 진한 우유, 딸기 우유 맛, 건국 우유, 딸기가 우유에 반해 딱 쿠였습니다. 오늘 영상 리뷰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 뿅! 네, 여러분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이베르 음식은 바로 건국 우유, 초코가 우유에 반해 딱 쿠입니다. 코코아랑 마카다미아 맛이네요. 부드럽고 진한 맛으로 우유에 더했다는데요. 가격이 꽤 저렴했어요. 왜냐면 전 세트로 샀거든요. 근데 아마 기본 우유보다 비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딸기 맛도 제가 리뷰를 해봤었는데 쏟지 않게 조심하고 이번에는 초코 우유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분위기 있죠? 조명 덕분에. 진해. 그리고 확실히 마카다미아 맛이 제일 진한 것 같고요. 코코아 맛도 좀 나요, 확실하게. 근데 좀 저는 차갑게 먹는 우유를 좋아해서. 네, 초코 맛이 진하길 바라는 분은 호불호 있을 것 같아. 초코가 진한 맛이 더 좋으신 분들은 안 먹는 게 나은 것 같고요. 끝맛이 진하고 다크 초콜릿의 밀크 섞은 맛 같고 마카다미아 맛이 더 많이 나요. 그리고 코코아 빌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살짝 진한 느낌의 초코 우유를 좋아하시면 추천. 그리고 초코 맛만 진한 걸 좋아하시면 차라리 옛날 스누피 초코 우유? 그게 더 진해요. 근데 맛은 있다. 제 기준으로는 끝맛이 진해. 넘기고 나서. 그래서 자꾸 생각나고 맛있는 우유라 추천합니다. 맛있는 것 같아요. 비리 확실한 건 그리고 우유 비린내가 안 나요. 맛있어, 맛있어. 조금 추천합니다. 10점 만점에 5.8점? 근데 전 딸기 우유가 더 스타일이긴 해요, 체질에. 맞는 것 같고. 미키컵 오랜만이죠. 씻어갖고 깨끗하게 해서 얼음 띄워서 좀 먹었는데 얼음이 좀 녹았죠? 큰 거였는데 그래도 맛있어요. 그리고 간식으로 귤하고 꿀하고 섞은 건데요. 하여튼 귤이죠. 달콤한 귤.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